관점으로 가방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들 가방은 만드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숄더, 토트, 미니까지 다양하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익히시면 사이즈 늘리고 줄이는 게 굉장히 쉬운 가방입니다. 자, 이 가방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얘는 앞, 뒤를 똑같습니다. 앞, 뒤 똑같은 거를 이 손잡이까지 요거를 앞, 뒤로 붙여서 가운데를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푸집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만드는 게 쉽고 재밌고 그리고 무엇보다 탄탄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얘는 스타 스티치입니다. 스타 스티치랑 브릭얀 이 실의 궁합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 볼륨감, 엠보감이 있으면서 이런 뭔가 풍성하고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이 있어요. 미니백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얘는 한 30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1일 1백을 해서 7개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만드는 재미가 있어서 중독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에는 한요 정도 들어갑니다. 카드가 들어가고, 미니 향수, 그 다음에 아이팟 요런 것도 들어가고요. 뭐 실핀 케이스, 한요 정도 들어가는 수납력인데, 뭐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날 여기다 사탕 같은 거 넣어서 두고 선물하시기도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 갖고 다니는 가방에 요거 이렇게 하나씩 넣고 다녀도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이뻐서 만들게 됩니다.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이뻐서 만들게 되는 미니 스타일이고요. 자, 요거는 토트 스타일입니다.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고, 손목에 걸치고, 손으로 들고 다니는 타입이고요. 자, 안에 보시면 핸드폰, 일상 필수품, 지갑, 뭐, 쿠션, 립밤 요 정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가뿐하게 데일리백으로, 마실백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가방이에요. 자, 요거는 숄더 스타일 가방입니다. 자, 숄더 스타일 가방 큰 것도 굉장히 예쁩니다. 얘는 보시면 이렇게 책이 들어가요. 책이 들어가는 사이즈의 넉넉한 사이즈고, 약간 오피스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요런 가방입니다.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시면 노트북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가방은 측면이 이렇게 쪼개져서 양쪽을 거푸집처럼 이렇게 연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앞 뒷판을 연결할 때 연결하는 방식을 제가 영상에 두 가지로 담아놨습니다. 하나는 빼뜨기인데 지그재그로 빼뜨기를 해서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 자, 요렇게 연결을 하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숄더백의 경우는 요 방법으로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외 나머지 가방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돗바늘로 연결하는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지만, 큰 가방은 반드시 이 지그재그 빼뜨기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요거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 만들 가방 스타백인데요. 자, 이런 스타 스티치를 이용해서 만든 가방이고, 자,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렇게 작고 귀여운 애는 작고 만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저처럼 1일 1백 하기 쉬운 가방이에요. 자, 오늘 저랑 정말 만드는 방법이 정말 재밌습니다. 관점이 독특해요. 저랑 한코 한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드 인 한코 한코입니다. 맨 처음 잡는 기초 사슬과 뜨는 단수에 따라서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제일 작은 가방부터 지금 뒤에 있는 거는 중간 짜리인데요. 중간 사이즈인데. 영상에서는 이 중간 사이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딱한벌 완성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사이즈 늘리고 줄이고 하는 설명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바늘은 모사용 10호 6mm 사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기초 사슬을 잡을 건데요. 자, 기초 사슬은 자, 이 패턴은 2배수 패턴입니다. 근데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냐면 2배수 플러스 4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 사이즈는 기초 사슬을 24개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 2배수 20 더하기 4 이래서 24가 되는 거고, 그러면 20이라는 이 숫자가 2로 나누면 10이죠. 그러면 이 별의 패턴이 1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얘는 24개 기초 사슬을 잡고 진행을 하면 지금 완성된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24개를 잡으면 10개가 나오고, 지금 보이는 거는 14개를 잡은 겁니다. 10 더하기 4가 돼서 14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10을 2로 나누면 5죠.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별의 개수로 이 패턴 수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중간 사이즈 한볼 완성은 기초 샷을 24개 잡습니다. 2배수 플러스 4예요. 20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24개입니다. 샷을 매듭을 하나 지어주는데, 패브릭 양은 실이 두껍기 때문에 매듭을 가급적이면 안 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잡는 이 샷을 매듭을 샷을 하나로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잡잖아요. 지금 이 꼬리실을 세게 당기면 매듭이 되는 거고, 얘를 세게 당기지 않으면 그냥 지금 보여지는 이 상태가 샷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엉성하게 사슬 매듭을 하나 잡아주시고, 기초 사슬 24개 잡겠습니다. 하나 했고, 둘, 셋, 넷, 다섯, 기초 사슬 24개 잡았습니다. 24개를 딱 잡고 딱 내려놨을 때 얘가 이렇게 꼬이지 않게 이렇게 좀 가지런히 있어야지 좋은 땀이에요. 얘가 너무 이렇게 막 꼬이거나 이러면 좋지 않습니다. 너무 심하게 꼬이시는 분들은 다시 사슬을 잡으시고요. 패브릭 양은 이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뜨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패브릭 양은 엠보감이 있는 게 최대 장점인데 얘를 너무 꽉꽉 눌러서 쓰면 이 엠보감이 다 가감이 돼서 오히려 패턴이 이렇게 올록볼록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24개를 잡았어요. 자, 2배수 플러스 4예요. 20 더하기 4 해서 24개고. 자, 20번째 사슬이 여기입니다. 그럼 위에 사슬 4개가 있죠? 2, 4. 2배수 플러스 4. 이 4는 한 길긴뜨기 사슬 하나, 둘, 셋, 세 개로 대체,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기둥사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요런 거를 조금 알아야 이제 사이즈 늘리실 때 도움이 되세요.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자, 그 다음은 이제 코산에다 해줄 건데, 자, 머리 따음 모양을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이렇게 실이 커서 잘 보입니다. 이렇게 올록볼록 한 줄씩 올라온 거 보이시죠? 얘가 코산입니다. 자, 몇 번째 코산에다 바늘을 넣냐면 얘첫 번째는 기둥사슬이 가져가는 코산, 두 번째, 그러니까 23번째 사슬의 코산에 하나, 둘, 하나, 둘, 두 번째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옵니다. 이렇게 됐어요.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이지 마시고, 얘를 실을 당기실 때 너무 막 이렇게 세게 당기지 마세요. 그냥 적당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텐션을 조절을 하려면, 패브릭 양에서는 오른손의 힘을 조절하는 것보다 이 왼손의 역할이 좀 중요합니다. 왼손이 실을 너무 세게 잡아 당기고 있으면, 얘를 끌어올 때도 당겨져서 힘이 들고, 엠보감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손의 힘을 조금 빼고 뜨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 둘, 두 번째 코산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왔고, 세 번째 코산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옵니다. 자, 바늘의 줄이 세 줄, 그 다음 네 개, 그 다음 다섯 개, 그 다음 여섯 개. 지금 바늘의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걸려 있으면 맞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실을 한번 가져와서 여섯 개를 한꺼번에 쭉 통과를 시켜줄 건데, 지금 이 한꺼번에 통과하는 이 줄에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할때이 이렇게 쭉 당겨서 끌고 가는 이 줄. 그러면 뒤에 이렇게 딸려와서 여기 한 줄, 여기 보이죠? 여기에다가도 바늘을 넣어줄 건데, 지금부터 그거를 인지를 하고 가면 그 바늘을 넣는 위치를 잘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섯 줄이 맞게 걸렸으면 이제 이 실을 가지고 와서 여섯 줄을 한꺼번에 통과를 시켜줍니다. 자, 얘를 한꺼번에 통과를 시켜주는데 지금 이 통과시킬 때,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여기 지금 뒤에 이줄 보이시죠? 이거는 지금 이 본실이 지금 쭉 통과할 때 여기 뒤에 있는 이 실입니다. 요거를 지금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요 실. 자, 여섯 줄 걸린 상태에서 실 끌고 와서 한꺼번에 여섯 줄을 모두 통과시킵니다. 쭈루룩 통과시켜주는데 잘 통과가 돼요. 그럼 요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실을 또 가지고 와서 앞에 한 줄에다가 통과를 시켜서 모아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모양이 나오게 돼요. 지금 요렇게 됐죠? 자, 요 상태, 그 다음에 뒤에 이
지금 모아서 쭉 여섯 줄 통과시켰을 때 딸려간 줄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줄. 지금 보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줄이 보이고 그 옆에 지금 조그맣게 이 사슬 아닌데 조그맣게 지금 걸려있는 이줄 보이시죠? 요거 기억하고 계세요.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쭉 모았었을 때이 지금 걸린 이 줄이 너무 타이트하면 모양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만 올려줍니다. 자, 요렇게 해주고 지금 모아떠준 여기 공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옵니다. 지금 바늘에 걸린 줄은 하나, 둘, 두 개예요. 그 다음 제가 아까 기억하고 있으면 좋다고 했던 이 줄, 여섯 줄을 한꺼번에 통과시켰을 때 여기 딸려갔던 이 줄입니다. 여기.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옵니다. 이렇게. 그럼 바늘에 줄이 세 줄이 걸렸어요. 그 다음. 지금 마지막에 썼던 코. 얘를 딱 벌리면 지금 아무것도 안쓴 여기 사슬 바로 옆에 쓴 코가 이렇게 벌어져서 보이죠?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또 끌고 옵니다. 그럼 네 줄이 걸렸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새로운 사슬을 이네 줄을 할 때까지는 하나도 쓰지 않고 지금 했던 데에서 실을 다 끌고 왔습니다. 얘는 지금 걸려 있었던 줄, 그다음에 하나, 둘, 셋. 이세 줄은 지금 만들어준 패턴에서 끌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이제 안 썼던 데로 갑니다. 지금 코산 보이죠? 하나, 둘. 여기 두 군데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옵니다. 실을 끌고 와서 바늘에 걸린 줄 다섯 줄, 그 다음 실을 끌고 와서 해주면 여섯 줄입니다. 둘, 넷, 여섯.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코는 지금 두 코밖에 안쓴 거예요. 그래서 얘가 2배수 무늬가 되는 겁니다. 자, 여섯 줄이 걸렸죠? 항상 여섯 줄이 걸려야 됩니다. 둘, 넷, 여섯. 여섯 줄이 맞으면, 자, 얘로 또 한꺼번에 쭉 통과를 시켜줄 건데, 자, 얘를 통과를 딱 시켜줄 때, 생기는 요 줄. 지금 여기 딸려가는 줄. 요거 또 주목을 해서 봐주세요. 요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얘를 쭉 당겨줍니다. 쭉 당겨서 여섯 줄 한꺼번에 통과. 그러면, 딸려갔던 줄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쭉 빨려 들어가서 여기 조그맣게 하나 보이죠? 요거.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똑같이 모아 떠줍니다. 본실 끌고 와서 또한줄 통과. 자, 그럼 요렇게 됐고 얘 살짝만 올려주고 지금 모아 떠준 여기 공간에다 바늘 넣고 실 가지고 와서 바늘에 걸린 줄두 줄. 그 다음이 여섯 줄 한꺼번에 통과했을 때 생긴 뒤에 여기 조그만 줄. 여기.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옵니다. 세 줄. 그 다음은 지금 쓴 마지막 코. 지금 아무것도 안쓴코 바로 옆에 있는 코입니다. 지금 이게 당기면 여기 공간이 보여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옵니다. 그럼 네 줄. 지금 걸린 이네 줄, 하나는 원래 걸려있던 줄이고, 하나, 둘, 셋. 이세 개의 줄은 이 만든 패턴에서 다 가지고 와서 새로운 코를 네 줄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둘. 이두 코에서 실을 가지고 옵니다. 실을 끌고 오고, 다섯 줄, 그 다음. 실을 끌고 오고, 여섯 줄. 그러면 지금 여기 네 개까지는 있던 데서 쓴 거고, 이두 개만 새로운 사슬을 쓰게 된 거죠. 여섯 줄이 걸렸으면 또 한꺼번에 통과. 통과할 때 생기는 요 밑에 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섯 줄을 한꺼번에 쭈루룩 통과시켜줍니다. 실 끌고 와서 모아 떠주고, 그럼 요렇게 됐습니다. 지금 패턴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나왔어요. 얘는 두코 2단 무늬예요. 얘가 두 번째 단 뜨면은 이제 완벽한 별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 조금만 당겨주시고, 여기 지금 모아준대, 여기 공간에다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와서, 하나, 둘, 두 줄. 자, 세 번째 줄할 때, 여기 여섯 줄 한꺼번에 딸려갔던 요 줄, 여기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바늘에 걸린 줄이 세 개. 그 다음은 바로 여기, 아래.
아무것도 쓰지 않고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딱 벌려보면 이게 보여요. 크게 보입니다. 여기에 바늘을 넣고 넷, 그 다음 아무것도 쓰지 않은 두 코, 코산에다가 바늘 넣어서 두 줄 끌고 옵니다. 하나, 둘. 그러면 바늘에 걸린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줄이에요. 여섯 줄 한꺼번에 통과시킬 때 여기 뒤에 이 남는 요 줄, 여기 딸려간 이 줄 기억합니다. 자, 여섯 줄 한꺼번에 쭈루룩 통과시킵니다. 자, 모아 떠주고, 그럼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됐습니다. 얘 한번 요렇게 조금 올려준 다음에 여기 모아준 공간에다가 바늘 넣고 실 끌고 오고, 하나, 둘. 자, 세 번째 줄 할 때, 여기입니다. 여섯 줄 한꺼번에 통과했을 때 딸려간 줄이 요거예요. 뒷면으로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이 이렇게 세로줄인데 얘는 약간 45도로 치우쳐 있어요. 이 줄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요거 줄. 여기에 바늘을 넣고 실 끌고 옵니다. 자, 바늘에 걸린 줄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여기 아래. 아무것도 안 쓴 사슬 바로 오른쪽에 있는 벌리면 잘 보입니다. 여기에 바늘을 넣고 네 개. 그 다음에 새로운 사슬 하나, 둘, 두 개 써줍니다. 코산에 바늘 넣고 각각 한 줄씩 끌고 옵니다. 자, 여섯 줄 걸렸죠? 여섯 줄 한꺼번에 통과 하면 얘 딱 끌고 갔을 때 생긴 줄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45도로 누워있죠? 요거. 자, 한꺼번에 당겨서 왔으면 모아주고 이렇게 되죠? 얘 살짝만 떼껴준 다음에 다시 모아준 공간으로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와서 하나, 둘, 두 줄. 자, 세 번째 줄은 여기 여섯 가닥 통과했을 때 생긴 줄, 45도 누워있는 요 조그만 줄.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셋. 자, 네 번째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한번 사용했던 곳이죠. 여기.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실 끌고 옵니다. 넷. 그 다음에 새로운 거 하나, 둘. 각각 하나씩 코산에 넣어서 실을 끌고 옵니다. 다섯. 여섯. 자, 바늘에 걸린 줄이 반드시 여섯 줄이어야 돼요. 1, 2, 3, 4, 5, 6. 여섯 줄 한꺼번에 통과시켜주고 모아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별 무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저는 마지막 한 패턴 남겨놓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쭉 해서 왔고요. 저는 마지막 두 코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 둘. 자, 마지막 두 코 남겨놨을 때 생긴 이 무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가 나오면 맞습니다. 지금 이 모아뜨기 했을 때 이 생긴 이 공간의 개수를 세면 돼요. 이게 쑥 들어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우리가 24개 잡았고 24개에서 4 빼면 20인데 2로 나누면 10이죠. 그러니까 두 코 남겨놨을 때 지금 9개가 만들어져 있으면 잘 만들어진 겁니다. 자, 마지막 만들어 볼게요. 자, 얘 살짝 당겨주고 지금 모아준 공간에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와서 둘. 자, 그 다음 여섯 줄 한꺼번에 통과시켰을 때 생겼던 45도로 누워있는 이 줄. 여기가 조금 타이트할 겁니다. 여기에 바늘을 넣고 실 끌고 옵니다. 셋. 그 다음 여기 아무것도 쓰지 않은 사슬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써줬던 사슬 바늘 넣고 넷. 그 다음 하나, 둘, 두 개 남았죠? 각각 하나씩 끌고 옵니다. 다섯. 자, 마지막에 좀 엉성하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얘가 조금 이게 헐거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당겨주면 됩니다. 자, 여기 넣고 여섯, 둘, 넷, 여섯. 자, 여섯 줄을 한꺼번에 통과시킵니다. 쭉 통과시키고, 자, 이 통과시키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됐고 얘를 모아줍니다. 자, 그러면 열 번째 무늬까지 모두 다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지금 이 모아 떠준 공간의 개수를 세면 10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무늬를 다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항상 마지막은 여기 마지막 코,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 실 감고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줍니다. 두 줄 통과, 두 줄 통과. 지금 이쪽이 이렇게 될 거예요. 얘 이렇게 조금 당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자, 한길긴뜨기 하고 조금 당겨주시는 게 예쁩니다. 자, 그러면 1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스타스티치는 두 코 2단 무늬예요. 그래서 1단, 홀수단을 만들 땐 이런 방식으로 가고 두 번째 단을 할 때는 이 지금 모아줬던 이 공간에다가 긴뜨기를 두 개씩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슬 두 개. 하나, 둘. 지금 한 사슬 두 개는 긴뜨기 하나 대체해주는 사슬이에요. 하나, 둘 하고 편물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뒤로 봐도 이 모아 떠준 공간이 보이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 공간들이 보일 겁니다. 이 공간에다가 두 개씩 긴뜨기를 넣어줍니다. 사슬 두 개 하고 지금 편물 돌렸고 지금 보이는 첫 번째 모아줬던 공간에 바늘 넣고 긴뜨기 해줍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하나, 실 감고 긴뜨기 둘. 자, 그 다음 모아 떠준 공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 긴뜨기 두 개 넣어줍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얘는 뒷면 무늬고 얘가 앞면 무늬입니다. 그러면 지금 별이 완성된 게 지금 두 개가 보이죠? 하나, 둘. 긴뜨기가 여기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도 두 개, 여기에도 두 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짝수단은 쉽습니다. 계속 긴뜨기만 넣어주면 돼서. 그 다음 모아 떠준 여기 공간. 여기에 긴뜨기 하나, 그 다음 또 긴뜨기 하나, 둘. 또 그 다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긴뜨기 하나, 둘.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게요. 지금 예쁘게 별 모양이 완성돼 가는 게 보이시죠? 네,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 스타스티치가 패브릭연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엠보감 살려가면서 떠야지 예뻐요. 그래서 너무 세게 뜨면 이 엠보감이 다 이렇게 납작쿵으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뭐랄까 입체감이 떨어져서 네, 고급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텐션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이렇게 엠보감 살 수 있게 이 정도로 유지를 해줍니다. 이 긴뜨기 할 때도 너무 세게 하면 이 별 모양이 안 예뻐요. 이 별 모양이 예쁘려면 이 줄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줄의 길이가 조금 다 비슷하게 나와야지 이 별이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나옵니다. 이 긴뜨기를 짧게 해주면 위에가 이렇게 짧아지면서 별이 찌그러져 보여요. 몇 번 뜨시면 이 감이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여기 모아 떠준 부분에다가 긴뜨기를 쭉 한번 두 개씩 넣어 볼게요. 자, 쭉 긴뜨기 두 개씩 여기 모아 떠준 여기 공간마다 두 개씩 넣어 줬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마지막은 지금 이 부분에다가 긴뜨기를 하나 넣어줄 건데 자,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상태에서 여기입니다. 자, 여기 제일 위에다가 해주면 이 키가 안 맞아요. 이 홀이 안으로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키를 맞춰주려면 얘도 지금 여기 마지막 홀에서 이렇게 쭉 갔을 때 딱 이렇게 수평이 되는 이곳 그럼 여기가 됩니다. 자, 기준은 여기가 사슬이기 때문에 자, 지금 마지막 여기 모아 떠준 공간 지금 긴뜨기 두 개 돼 있죠? 얘랑 이렇게 딱 맞췄을 때 바로 딱 가는 요 부분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키가 맞아서 예뻐요. 그럼 여기가 돼요. 여기에 예, 두 가닥 잡는 게 좋습니다. 두 가닥 잡아서 긴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지금 이 V코의 개수를 세면 이 V코의 개수. 맨 처음에 여기 사슬 두 개로 긴뜨기 하나 대체했어요. 그래서 얘가 하나, 둘, 이렇게 갑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22개가 나오면 잘 맞게 떠주신 거예요. 양쪽에 긴뜨기 하나씩 있고,
20개가 2로 나눠져서 이렇게 패턴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면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예, 진짜 이 실하고 이 패턴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홀수단 했고 짝수단 1단 2단 완성했습니다. 지금 한 거를 이제부터 계속 반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단도 저랑 같이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뜨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조금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삿을 3개 해줍니다. 하나, 둘, 셋. 자, 3개 됐고 자, 여기서 하나, 둘, 3개 해줬는데 두 번째에 한 가닥에 반 코에만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옵니다. 바늘에 걸린 줄이 하나, 둘. 그 다음 밑에 세 번째에 실 끌고 와서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여기 다음 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여기 세 코에다가 하나씩 해서 실을 끌고 올 거예요. V코에다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오고 네 줄, 그 다음 다섯 줄, 그 다음 여섯 줄, 둘, 넷, 여섯. 시작할 때는 새로운 코를 세 코를 씁니다. 1단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슬이라서 처음 만드는 거라서 예, 그게 느껴지시지 않았겠지만 지금 이제 V코로 보면 보입니다. 맨 처음엔 하나, 둘, 셋, 세 코를 써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둘, 두 줄은 사슬에서 끌고 왔고 얘는 기둥사슬에 걸려있던 사슬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섯 줄이 이렇게 걸려 있어야 돼요. 여섯 줄 한꺼번에 통과 해주고 모아 떠줍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똑같이 또 1단에서 했던 거를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얘 살짝 당겨주고 모아줬던 공간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면 두 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끌고 올 때 여섯 줄 한꺼번에 통과해줬던 줄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얘입니다. 얘가 약간 45도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여기에다 바늘 넣고 실 끌고 옵니다. 세 줄.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써줬던 코, 지금 아무것도 안 쓴 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에 써준 코 이렇게 벌려보면 여기 보이죠? 여기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옵니다. 그러면 네 줄이 걸릴 때까지는 아무것도 새로운 코를 써주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할 때 새로운 코 하나, 둘, 두 코를 씁니다. 그 다음 하나 해서 다섯, 그 다음 코 끌고 와서 여섯. 여섯 줄 중에 이 마지막 두 줄만 새로운 코에서 가져온 거고 네 줄은 이 만들어준 패턴에서 다 끌고 온 거예요. 여섯 줄 걸렸고 여섯 줄 한꺼번에 통과 그다음에 모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둘, 두 개 패턴을 만들었어요. 자, 얘 한 번만 살짝 당겨주고 모아줬던 공간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자, 세 번째 줄 지금 이 줄입니다. 얘가 여섯 줄을 한꺼번에 통과할 때 쭉 딸려갔던 줄이에요. 이 줄. 뒤에 보시면 다른 줄은 이렇게 조금 서 있는데 키가 큰데 얘는 45도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 줄. 여기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옵니다. 셋. 제일 마지막에 써줬던 코. 벌려보면 여기 보이죠? 여기 넷. 그 다음 새로운 코. 하나, 둘. 두 코에서 각각 하나씩 끌고 와서 다섯. 여섯. 바늘에 걸린 줄이 반드시 여섯 줄이 나와야 돼요. 둘, 넷, 여섯. 여섯 줄 한꺼번에 통과 모아주면 패턴 하나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쭉 만드시면 됩니다. 저랑 또 마지막 두 코 남겨놨을 때 다시 보겠습니다. 자, 무늬 패턴 반복해서 쭉 왔고요. 그럼 저는 마지막 한 패턴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패턴 남겨놨을 때 사슬이 하나, 둘 남고 맨 처음에 여기 두 번째 단 할 때 사슬 하나, 둘 해준 거까지 해서 보면 하나, 둘, 셋, 세 코가 남게 되는 겁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 무늬 패턴 하나 남을 때 여기 맨 처음에 두 번째 단에서 긴뜨기 여기 모아 떠준 공간에 두 개씩 넣어줬죠. 두 개씩 넣기 전에 사슬 하나, 둘 해줬습니다. 이게 지금 이 가장자리에 있는 거예요. 얘 빼고 지금 V코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얘 두 개 해준 것까지 해서 셋.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세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겨놨을 때이 모아떠준 공간의 개수는 9개가 나와야 되겠죠? 1, 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딱 나오면 딱 맞게 떠진 겁니다. 자, 마지막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드시기 전에 얘 한번 살짝 당겨주고 모아떠준 공간에 바늘 넣어서 둘, 하나, 둘, 그 다음 여섯 줄 한꺼번에 당겼을 때 생겼던 이 줄, 여기에 바늘 넣고 셋, 제일 마지막에 썼던 코, 아무것도 쓰지 않은 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지금 당겨보면 보입니다. 여기에 넷, 자, V코 하나, 둘, 두개 보이죠? 여기서 한 줄씩 끌고 옵니다. 다섯, 여섯, 둘, 넷, 여섯 줄 걸리면 한꺼번에 통과, 그 다음에 모아줍니다. 해주고,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남은 두 번째 단에서 삿을 두개 했던 부분, 두 번째 삿을. 지금 이렇게 보면 밑에 흐르듯이 이렇게 한줄쭉 가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 이렇게 한 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여기에다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하나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고 조금 당겨주셔야 예뻐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무늬 패턴 10개 다 만들었고, 지금 이 V코의 개수를 세면, 자, 여기서부터 한번 세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세면, 자, 여기까지가 21개가 나오는데, 지금 옆에 우리 사슬 3개 하고 갔잖아요. 요거 한길긴뜨기 하나 해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요 가장자리 거까지 코스를 해줘야 돼요. 하나, 둘. 지금 여기 가장자리, 맨 처음에 사슬 3개 해줬던 부분, 하나, 둘. 이렇게 셌을 때,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해서 22개가 나오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됐고, 자, 두 단이 이루어져야지 완벽한 무늬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은 이제 긴뜨기 단입니다. 짝수단, 긴뜨기 단은 시작할 때 사슬 두 개. 하나, 둘. 이 사슬 두 개는 긴뜨기 하나 대체입니다. 편물 돌려주고. 자, 편물 돌렸을 때 지금 사슬 두개 했잖아요. 하나, 둘. 긴뜨기 하나 대체. 그 밑에 있는 이 코는 긴뜨기, 이 사슬 두개 대체한 거의 코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로 보면 하나, 둘, 셋. 건너뛰고 네 번째가 여기 모아떠준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이제 헷갈리지 마르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모아준 공간마다 긴뜨기 두 개씩 넣어줍니다. 실 감고 긴뜨기 하나, 둘. 자, 긴뜨기 할때 손에 힘 빼고 그냥 탄성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게 예쁘게 나와요. 실 감고 그 다음 모아떠준 공간에 긴뜨기 두 개, 하나, 둘. 자, 그 다음 공간에도 하나, 자, 이렇게까지 하고 볼게요. 그럼 또 이렇게 예쁘게 완성된 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모아떠준 이 공간, 여기 잘 보여요, 이 공간. 앞면으로 돌려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공간에다가 긴뜨기를 두 개씩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패턴 남겨놓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떠준 공간마다 긴뜨기 두 개씩을 넣어서 쭉 왔고, 저는 마지막 여기 모아떠준 공간 한 군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도 긴뜨기 하나, 둘 넣어주고, 자, 여기 가장자리, 우리 세 번째 단 시작할 때 사슬 세개 해줬던 곳입니다. 여기에다가 긴뜨기를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자, 바늘을 넣는 위치를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여기 지금 마지막 모아떠준 공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되게 이렇게 딱 가는 부분, 그럼 여기죠. 그럼 여기에다가 두줄 잡아서 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키가 잘 맞아서 예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두줄 잡는 게 좋아요. 한 줄은 약하고요. 넣어서 긴뜨기 하나 해줍니다. 하고 마지막은 조금 당겨주시는 게이 가장자리가 예쁘게 나와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단이 다 마무리가 된 거고, 마찬가지로 이 코스는 22코가 나와야 돼요. 자, 맨 처음에 사슬 두 개로 시작한 긴뜨기 하나 있는 거죠. 얘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셌을 때,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해서 22개가 나와야 됩니다. 매 단마다 22코씩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번째 단까지 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늬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제일 작은 가방은 자, 14코를 잡아서 이 완성된 별이 5개가 나오고, 얘를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만 뜨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요거는 되게 간단하게 엄청 쉽게 나옵니다. 얘는 24코 잡았을 때, 얘는 14코 잡았을 때. 자, 얘는 네 단만 떠주면 되고, 이 한 벌 완성 얘는 총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단 떴는데, 앞으로 지금 네 단 뜬 걸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8단을 떠주면 돼요. 자, 완성된 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떠줬습니다. 자, 네 단. 하나, 둘, 셋, 넷. 다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째 단까지 다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째 단까지 완성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8단을 모두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별이 1층, 2층, 3층, 4층. 자, 요렇게 되게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잡이를 요렇게 만들고 이 테두리를 조금 정리를 해줄 건데요. 자, 작은 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딱 요렇게 완성이 됐을 겁니다. 제가 요거 큰 거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작은 것도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24코를 잡고 하신 분들은 지금 위에 있는 V코의 개수는 22개입니다. 자, 22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여기 긴뜨기 여기 모았던 부분에 두 개씩 넣어주기 전에 여기 사슬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한 코입니다. 한 코, 두 코. 이렇게 했을 때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자, 이렇게 됩니다. 22코가 나와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뜨시는 분은 지금 코수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그 다음에 12. 12개가 나와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자, 표시링을 하나 달아 놓을 건데, 자, 우리 맨 처음에 여기 꼬리실이 지금 달려 있을 겁니다. 여기 사슬 매듭을 꽉 짓지 않고 엉성한 사슬 매듭을 한 코로 했던 부분이 여기예요. 자, 얘를 기준으로 일단 여기에다가 표시링을 달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얘가 사슬 할 때 얘가 첫 코였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지금 꼬리실 달려 있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세서 21코 되는 지점. 자, 여기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21. 21번째에다가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서,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여기 손잡이는 사슬로만 일단 만들고, 이 옆쪽을, 이 두 단이 합쳐진 요거, 이 두 단, 합쳐진 걸 요걸 한 섹션으로 보고 이 한 섹션당 3코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 8단을 떴으니까 무늬의 개수를 세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이 단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네 개에 3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2. 그래서 이쪽이 12, 이쪽이 12. 여기는 표시링부터 표시링까지가 21코.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뒷면에서 끝이 났을 거예요. 긴뜨기로 끝이 났고, 자, 여기 조금 당겨주신 다음에, 자, 마지막은 항상 당겨주는 게 옆면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아니면 옆이 이렇게 좀 느슨하게 돼서 보기가 좋지 않아요? 항상 마지막 코는 좀 당겨주시는 게 좋고, 자, 몇 코를 해야 되냐면 27코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슬 27개 잡습니다. 1, 2, 3, 4, 5, 6, 사슬 27개 잡았습니다. 자, 이 27개 정도가 잡으면 가방이 완성이 됐을 때 이렇게 손목이 딱 들어가는 요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 수 있고 손목이 들어가는 정도. 자, 얘는 이렇게 조금 드는 앙증맞은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크로스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줄의 형태를 조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 조금 별로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벌에 완성을 하려면 27에서 한 30코 사이가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두 코 조금 정도 더 늘리셔도 돼요. 그러면 저는 한 28코만 잡아보겠습니다. 27코 말고 28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사슬 하나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그래서 저는 28개. 자, 27개도 되고, 28개, 29개. 한 30개까지는 실 안에서 다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한볼로 맞출 때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요렇게 왔죠? 여기 반대편에다 이어주는데, 얘가 사슬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코산이 위쪽에 보이게끔 얘가 뒤집힐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반대편으로 가서, 여기 지금 사슬 2개 해줬던 두 번째 사슬 부분입니다. 여기 V코가 이렇게 있고, 마지막 V코가 보이고, 여기 사슬 2개 했던 두 번째 사슬, 여기에요. 여기에다 바늘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지금 이 빼뜨기 해준 것까지 해서 이 가방은 총 29코가 될 겁니다. 이 빼뜨기 해준 것도 사슬 하나로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이 옆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잘 봐주세요. 어려운 건 아닌데, 바늘 들어가는 위치만 조금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자, 그 다음, 여기 V코 있는 이 부분, 지나, 딱그 옆에 보시면 지금 딱 바로 이 공간이 보여요. 여기. 여기에다 바늘 넣고, 지금 이거는 한 가닥, 두 가닥이 아니라 이렇게 통으로 이 가장자리에 있는 사슬이랑 스티치 하나를 그냥 뜨는 정도입니다. 여기 이렇게 딱 벌려보면 이 공간이 크게 보여요. 이 아래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자,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시링 하나 달아놓겠습니다. 표시링 달아놨고요. 자, 그 다음은 자, 여기 보시면 이 무늬 패턴하고 옆에 이렇게 마무리했던 부분이 이렇게 잘 뜹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요거를 좀 감춰줘야 되는데. 처음에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 짧은뜨기는, 자, 여기에다 넣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꽃, 이 별이 모아든 여기, 모아진 여기 홀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러니까 깊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이 가장자리에 별 무늬가 조금 이렇게 완성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 시작할 때는 여기 별이 완성되게 가는데, 여기 끝에는 약간 이렇게 잘린 듯하게 이렇게 나와서, 요거를 지금 짧은뜨기를 해주면서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 둘 했고, 그 다음은 바로 옆에.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별, 이줄 있는 거 말고, 그 사이. 여기에 넣고, 세 개. 자, 요렇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했고, 자, 그 다음은 어디로 가냐면, 지금 이두 단, 두단 합쳐진 사이에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가죠. 웨이브 져서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 이렇게 한 줄이 있습니다. 이 바로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자, 이두 단에 세 개씩 넣어준 거잖아요. 지금 이두 단에 하나, 둘, 셋 끝났고 그 다음 하나, 둘, 셋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한 거예요. 하나. 그 다음은 여기 별이 모아든 이 모아둔 부분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둘. 그 다음은 바로 옆에 왼쪽에 여기 별이 빗살 무늬 있고 맨 마지막 요거 스티치 사이에 바늘을 넣고 셋 됩니다. 자, 이쪽도 하나 둘 셋, 이쪽도 하나 둘셋 해서 6개 됐고 그 다음 지금 한거 똑같이 반복입니다. 자, 이렇게 쭈루룩 꼬불꼬불 있는 모양,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 줄이 세로로 있어요. 거기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하나. 자, 여기에다 해줘야 얘가 이렇게 눌리면서 이 꼬불꼬불함의 연속성이 있게 이렇게 가게 돼요. 하나. 그 다음은 여기 별이 모아든 여기, 모아진 부분, 깊게 바늘을 넣어서, 둘. 자, 이거 짧은뜨기 할때 조금 힘 빼고 뜨세요. 여기가 조금 모아들어서 이렇게 쪼그라들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은 바로 옆에. 여기 이렇게 빗살 돼 있고, 이 마지막 스티치 사이에 넣고, 셋.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 꼬불꼬불한 이 길, 제일 마지막에 세로로 돼 있는 오른쪽. 여기에 넣고, 또, 하나. 그 다음은 여기 바로 옆에 넣습니다. 원래 여기 한 다음에 여기 갔잖아요. 여기 마무리 부분이라서 마무리에는 이 지금 세로로 돼 있는 오른쪽에 넣어주고 그 옆으로 바로 왼쪽으로 그냥 넣어서 짧은뜨기 둘 해주고 그 다음은 여기 모아진 부분 여기 바늘 넣고
셋. 요렇게 해줘야 됩니다.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죠. 1, 2, 3, 4, 5, 6, 7, 8, 9, 10, 1, 2. 이게 12코가 나와야 돼요. 이 무늬 패턴이 네 패턴이잖아요. 여기에서 3을 곱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에서 3코씩 넣어서 4, 3, 12, 12코. 자, 요거를 해줘야지 여기 마무리 부분이 이게 무늬가 조금 예쁘게 보이게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은 쉽습니다. 이제 V코 따라서 가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V코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자, 코스 셀 때 한번 체크해 보게 여기다가 다시 표시링을 달아 놓습니다. 자, 그 다음 V코 따라서 가시면 돼요. 그 다음 V코, 그 다음 V코 따라서 1대1로 짧은뜨기를 쭉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게 당기지 마세요. 이 실에 비해서 6mm 바늘이 작습니다. 사실 한 7mm 정도가 좋겠는데 7mm 바늘이 거의 없죠. 이렇게 해서 1대1로 넣어주면 지금 조금 가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안으로 말려들 거예요. 요게 정상입니다. 얘가 이렇게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쉐입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되게 매끈하게. 자, 여기 표시링까지 V코 따라서 1대1로 짧은뜨기 쭉 넣어보겠습니다. 자, 표시링 있는 데까지 짧은뜨기를 쭉 해주고 표시링 있는 부분 빼고 짧은뜨기 해주고 다시 옮겨놨습니다. 자, 코스 체크해 주려고 다시 달아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표시링 달린 데서부터 표시링 달린 데까지가 21코가 나와야 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21. 자, 여기에 있는 코스는 우리가 맨 처음에 기초샷을 잡았던 코스에서 3을 빼면 돼요. 사이즈 이것보다 늘리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24코 잡았으니까 3 빼면 27이죠. 자, 더 잡으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 시작했던 샷의 개수에서 3을 뺀 게 여기 가방 밑에 부분에 짧은뜨기 해주는 코스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단수, 이 무늬 패턴의 개수에 따라서 네 패턴이니까 3 곱해서 12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쪽 면 넘어갈 건데, 자, 이쪽은 완성된 별이 이렇게 딱 보여요. 그래서 얘랑은 조금 다르게 갑니다. 그냥 얘는 여기 가장자리를 따라서 가면 되는데, 화면 보고 오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12개 넣어주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V코가 이렇게 하나가 좀 보일 겁니다.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이렇게 깊게 이런 데 넣어주지 않고 이 빗살 돼 있는 이 가장자리로 넣어줍니다. 둘. 그 다음 여기 꼬불꼬불 돼 있는 여기 꽈배기 무늬 같은 마지막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으로 바늘을 쑥 넣어줍니다. 아주 여기가 구멍이 좀 큰 부분이에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큽니다. 쑥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넣고 셋. 자, 두 단에 세 코를 넣었어요. 하나, 둘, 셋. 자, 요거랑 똑같이 가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여기 빗살 나오기 전에 두 코를 넣어주면 돼요. 여기 가장자리. 바늘 넣어서. 하나. 그 옆에. 둘. 그러면 여기 또 빗살을 만나죠. 여기 꼬불꼬불 돼 있는 오른쪽. 여기는 공간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구멍이 엄청 커요. 여기에 넣고. 셋. 자, 그럼 여기까지가 6코입니다. 1, 2, 3, 4, 5, 6. 자, 이 무늬 패턴에 3개씩 넣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빗살이 나오기 전에 두 코를 넣어줍니다. 가장자리에다가 하나, 둘, 여기 빗살 있는 오른쪽 공간 큰 데로 바늘 넣고 셋. 이렇게 됐고, 또 이쪽도 여기 빗살 여기 보이죠? 얘를 기준으로 두 코, 전에 두 코를 넣어줍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빗살 오른쪽으로 셋 넣어주면 12코가 끝이 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표시링 달려있는 다음 코부터 1, 2, 3, 4, 5, 6, 7, 8, 9, 10, 1, 2 12코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쪽도 이렇게 뒤로 제끼면 이렇게 제껴질 거예요. 얘가 약간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모아들면서 이게 조금 자연스러운 쉐입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손잡이 부분은 코산 따라서 쭉 1대1로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첫 번째 코산이 여기 보입니다. 여기 바로 짧은뜨기 해준 바로 왼쪽에 좀 길게 보일 거예요. 시작하는 코산이 좀 길게 보입니다. 여기에 하나, 그 다음 둘, 그 다음 셋. 자, 여기 보이는 머리 따옴 모양 반대로 얘가 자연스럽게 돌아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올록볼록 돼 있는 코산에 1대1로 짧은뜨기를 쭉 넣어 보겠습니다. 자, 코산 따라서 1대1로 짧은뜨기를 쭉 해서 왔고, 자, 우리가 시작이, 자, 여기서부터예요. 여기 빗살 돼 있는 오른쪽에서 이 옆면이 끝이 났죠. 자, 여기서부터 손잡이 시작입니다. 자, 헷갈리시는 분들은 표지링 달아 놓으세요. 자, 여기서부터 손잡이 코산에다가 지금 짧은뜨기를 쭉 한 시작 부분이고, 자, 여기서부터 셌을 때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28. 우리 사슬을 28개 잡았잖아요. 근데 사슬 28개 잡고 빼뜨기 해서 연결해 줄 때 이 빼뜨기까지 코로 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29번째는 뒤로 좀 돌려야 돼요. 돌리면 여기 뒤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줘야 여기 손잡이가 조금 매끄러워져요. 여기에다가 빼뜨기 해줬던 부분입니다. 여기에다 바늘 놓고 짧은뜨기 여기까지 해주셔야 이 부분이 매끄럽게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사슬 28개 잡았고 빼뜨기 한 것까지 해서 29개 해서 이 손잡이는 29코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다 한 거고 우리 첫 코에다 표시링을 달아놨어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매끄럽게 해주기 위해서 자, 실을 한 20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자, 잘라줬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쭉 빼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자, 돗바늘을 연결하셔도 되고요. 자, 돗바늘 연결하실 때는 얘를 이렇게 펼쳐서 이 기퉁이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조금 작은 코바늘 가지고 해도 돼요. 자, 얘가 첫 코죠. 자, 뒷면을 봅니다. 뒤쪽을 바라보게 이렇게 놓고, 얘가 첫 코인데, 얘 건너고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앞으로 오게 한 다음에 하나, 둘, 두 번째 코 뒤에서 앞으로 찔러주고 이 줄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뒤쪽으로.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우리 29번째 해줬던 여기 마지막 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뒤편으로 돌려서 자, 29번째 코가 여기였습니다. V코 있고 앞하고 여기 밑에 여기 한 줄 있죠? 여기에 이렇게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 얘를 보내줍니다. 돗바늘로 V코를 만들어주는 건데 패브릭이 아니니까 작은 코바늘 이용해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표시링 빼주시고 자, 얘를 조절을 하셔서 이 다른 땀과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코 위에 지금 이 V코가 올라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준 게 얘가 첫 코가 됩니다. 지금 V코 위에 V코로 덮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첫 코, 다음 코로 해주셔야지 이게 코스가 맞습니다. 첫 코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이쪽에 한 코가 증가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 표시링 전이 12코여야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 2. 네, 여기서 코스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자, 이 나머지 꼬리실은 돗바늘로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작은 코바늘 가지고 뒤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데다 넣어서 사이사이로 돗바늘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몇 번 쭉 숨겨주시고 실은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남은 꼬리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데다가 숨겨주시면 돼요. 하고 실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한쪽 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얘는 앞, 뒤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는 형태예요. 얘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모아들게 되고 지금 여기 한쪽 면을 만든 겁니다. 이 한쪽 면을 만들고
지금 만든 거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 뒤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돗바늘로 연결을 해서 얘를 앞 뒤판을 이렇게 연결해서 꿰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쉐입도 너무 예쁘고 이 돗바느질 한 것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이 패턴과 어우러져서 쭉 예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만든 걸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드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작은 사이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작은 사이즈는 14코를 잡았어요. 10 더하기 4 해서 14개. 그럼 앞에 10에서 2를 나누면 5죠. 그래서 이 별이 1, 2, 3, 4, 5, 5개가 나오고 이거를 1단, 2단, 3단, 4단 해서 4단을 떠줬습니다. 두 단이 합쳐져야지 무늬가 하나가 이렇게 완벽하게 나와요. 두 코 2단 무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건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되고, 자, 표시링을 달아 놓을 건데, 자, 우리가 엉성하게 사슬 매듭 하나 지어줬던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가 우리 사슬 잡았을 때 첫 코입니다. 여기에다가 표시링을 달아 놓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세서 11코 되는 지점에다가 표시링을 달아 놓을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1. 자, 여기입니다. 자,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실 때, 자, 여기 표시링 달아 놓는 위치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얘는 14코를 잡았죠. 14 빼기 3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1이죠. 자, 맨 처음에 잡았던 기초 사슬에서 3을 빼면 여기 이 바닥에 코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코. 그다음에 우리가 이쪽에다가 이 세 코씩을 넣어줄 건데 이 세 코는 이 두 단이 합쳐진 요거 여기에 세 코씩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늬가 총 두 패턴이죠. 그래서 6코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쪽에 6코, 이쪽에 6코, 여기는 11코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가장자리 정리해주기 전에 이제 손잡이 들어가야 되는데 손잡이는 13코를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긴뜨기로 끝이 났죠. 긴뜨기로 끝이 난 상태에서 얘 한번 조금 당겨주시고 사슬 13개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 2, 3. 자, 손잡이 부분 13코 잡았어요. 자, 여기서부터죠. 2, 4, 6, 8, 10, 1, 2, 3. 13코 잡았고 반대편으로 가서 이쪽에 연결을 해줄 건데 연결을 해줄 때 얘가 자연스럽게 코산 있는 부분이 위쪽을 보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보게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빼뜨기 연결해주는데 자, 여기 마지막 V코가 보이고 그 옆에 사슬 두 개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아서 된 부분에 긴뜨기 두 개 넣어주기 전에 사슬 두 개로 시작하죠. 여기 두 번째 사슬 이 부분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보이는 V코 바로 왼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뜨기를 해주는데 지금 한 빼뜨기까지 이 손잡이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사슬은 13개를 해줬지만 빼뜨기 한 것까지 해서 14개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서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자, 이쪽에 6코를 넣어줄 건데 이거는 그냥 화면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왕복으로 이 스타 스티치를 할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별이 시작할 때도 깔끔하게 나오는데 이 마지막이 항상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게 나와요. 이거를 짧은뜨기를 해주면서 좀 정리를 해서 예쁘게 패턴이 보이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빼뜨기 연결하고 기둥사슬 하나 해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들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빗살 돼 있고 가장자리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크게 하나가 보입니다. 여기에 넣고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하나 하고 여기 첫 코에다가 첫 코 표시 해놓을게요. 자, 첫 코 표시 해놨고 그 다음은 여기 별들이 이 빗살들이 모아둔 부분 여기 이렇게 홀이 보이시죠? 여기 구멍이 여기에다가 바늘을 깊게 넣어줄 겁니다. 여기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에 넣고 짧은뜨기 하나 해서 두 개 해줬습니다. 하나, 둘. 그 다음은
바로 오른쪽. 여기 이렇게 빗살 돼 있고 가장자리 있는 사이입니다. 여기에 바늘 넣고 셋. 하나, 둘, 셋 했고. 자,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꼬불꼬불 꽈배기처럼 올라가는 이런 무늬가 보이실 거예요. 얘를 쭉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세로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어요. 오른쪽. 여기 크게 보이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줘야 이 꼬불꼬불한 모양이 이어져서 꼬불꼬불하게 보이게 돼요. 자, 여기에 넣어줬고 하나, 둘, 셋 했고 그 다음 또 하나, 둘, 셋 해주면 됩니다. 하나 했고 그 다음 바로 옆에 여기 보이죠? 여기에다가 둘. 그 다음은 여기 별들이 모아 떠진 여기 부분, 모아진 부분 여기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고 셋.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해주면 이 마지막 별도 조금 이렇게 정갈하게 조금 갖춰져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했을 때 1, 2, 3, 4, 5, 6 두 단에 세 코씩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섯 코.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 밑으로 갑니다. 우리 표시링부터 표시링까지 표시링 빼주시고 여기 V코에다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고 코스 체크를 해야 되니까 다시 짧은뜨기 해주고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V코 따라서 그냥 계속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표시링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표시링 전까지 짧은뜨기 1대1로 해줬고 표시링 빼주시고 여기도 짧은뜨기 넣어주신 다음에 다시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코스 체크할 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표시링부터 표시링까지 11코여야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 그래서 11코. 자, 이쪽도 6코를 넣어줘야 되죠. 이쪽도 6코니까 화면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별 무늬가 이렇게 완벽하게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에다가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자, 바로 오른 왼쪽에 보면 V코가 하나 보일 겁니다. 여기는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하나, 그 다음에 그 옆에 둘 해주면 또 이렇게 꼬불꼬불 꽈배기 돼 있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45도로 누워있는 이 줄이 있을 거예요. 이 옆에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다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하나, 둘, 셋 했죠? 여기 두 단에 하나, 둘, 셋, 세 코 넣어준 겁니다. 이쪽도 세 코 넣어주면 되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빗살 있고 여기 빗살 있죠? 이 사이에 두 코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전에 여기 두 코 가장자리 잡아서 하나, 둘 해주고 여기 빗살 돼 있는 오른쪽으로 바늘 넣어서 셋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죠. 1, 2, 3, 4, 5, 6 6코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양쪽의 코스가 대칭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손잡이 부분 들어갑니다. 코산에다가 1대1로 짧은뜨기 넣어주면 되는데 맨 처음에 시작하는 코산이 좀 이렇게 길어 보일 거예요. 이게 맞아요. 여기에다 넣고 짧은뜨기 그 다음 코산에다가 또 짧은뜨기 그 다음 코산에도 짧은뜨기 해서 코산 따라서 1대1로 짧은뜨기를 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산 따라서 1대1로 짧은뜨기를 쭉 해줬고 우리 손잡이 시작했던 부분이 여기서부터예요. 여기 헷갈리시는 분들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여기 옆면에 6코 넣어줄 때 여기 빗살 돼 있는 오른쪽에다 넣어줬죠. 여기가 자, 여기 이 다음부터 되시면 1, 2, 3, 4, 5, 6 자, 그 다음부터 손잡이 시작입니다. 표시링 달아놓은 부분 해서 쭉 가면 지금 여기까지가 13번째까지 했는데 우리가 13코 잡고 빼뜨기 한 것까지 손잡이로 친다고 앞에 사슬 잡을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빼뜨기 해준 부분까지 뒷면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 좀 제쳐보시면 여기 이렇게 줄이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주면 빼뜨기까지 해서 14코. 그래서 손잡이는 최종적으로 14코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시작했던 코, 얘가 마지막 코가 됩니다. 이제 연결을 해주면 돼요. 20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얘를 쭉 빼줘요. 빼주고 자, 돗바늘 이용하셔도 되고 작은 코바늘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 표시링 걸린 첫 코, 그 다음 코 하나, 둘, 두 번째 코로 가야 됩니다. 자, 실을 이렇게 앞으로 보내놓은 상태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코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고 얘를 뒤쪽으로 쭉 빼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 표시링 잠깐 빼놓을게요. 자, 이렇게 됐죠? 지금 두 번째 코로 실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얘 뒤집어서 자, 우리가 마지막 코 했던 부분 좀 이렇게 갔죠? 지금 이 코 뒤편에 보면 이렇게 한 줄이 있고 V코 앞에 한 가닥을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 줄을 이쪽으로 통과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첫 코 위에 또 V코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예쁘게 V코가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다시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표시링 걸린 선이 6코여야 돼요. 둘, 넷, 자, 둘, 넷, 여섯, 6코 맞죠? 자, 얘를 연결할 때 첫 코에다가 연결을 해버리면 코수가 이쪽에 하나가 더 많아지는 거라서 첫 코 아니고 두 번째 코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준 코가 첫 코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중으로 지금 V코가 잡힌 건데 거의 티가 안 나죠? 자, 이렇게 돼야지 잘 된 거고 이제 이게 마무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앞면문입니다. 얘가 자연스럽게 쉐입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 쉐입이 굉장히 예쁩니다. 자, 요렇게 되죠. 자, 요렇게 된 거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얘를 요렇게 딱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약간 거푸집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든 거를 하나를 똑같이 더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 똑같은 거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드시면 돼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얘를 이제 이렇게 앞, 뒤로 해서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 자, 이게 이런 방식으로 가방을 만들면 제가 해보니까 이 쉐입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넘어가는 이 쉐입이 굉장히 예뻐서 자, 별거 아닌데 굉장히 조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 앞판, 뒷판 연결하기 전에 자, 여기 맨 위에 단, 우리 여덟 번째 단 뜬 데다가 마무리감을 좀 줘야 돼요. 이걸 안 주면 얘가 좀 이렇게 벌어지는 예, 사용하다 보면 많이 벌어집니다. 헐거워지고 그래서 보통은 빼뜨기를 하는데 자, 이 패턴하고 빼뜨기가 어울리지 않아서 이분모스 스티치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작은 가방은 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작은 가방은 이 이분모스 스티치 안 한 요 상태에서 그냥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얘는 작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벌어질 일이 많이 없어요. 자, 이분모스 스티치 들어가기 전에 여기 맨 마지막 단 코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보이는 쪽에 보이는 V코부터 체크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딱 보이죠? 여기. 여기서부터 셉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고 21. 원래 우리가 22코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쪽에 짧은뜨기를 해주면서 여기 사슬 두 개 잡은 거 코를 하나 써버렸기 때문에 하나가 줄은 거예요. 그래서 21개가 나와야지 맞습니다. 자, 이분모스 스티치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 가방의 안쪽 면을 바라보고 해줄 겁니다. 안쪽 면을 바라보고 해줄 거고 이분모스 스티치는 그 뜬 방향의 무늬가 예쁜 게 아니라 뒤쪽으로 무늬가 나오기 때문에 뒤쪽 무늬를 사용을 하려면 여기 안쪽에서 보고 해줘야 됩니다. 자, 실을 끌고 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첫 코 여기 V코에다 바늘 넣고 실 끌고 옵니다. 이분모스 스티치는 빼뜨기, 긴뜨기, 빼뜨기, 긴뜨기 그냥 그거의 반복이에요. 근데 지금 실을 끌고 왔어요. 그냥 이 실 끌고 온 이거를 빼뜨기 하나 해줬다고 볼 겁니다.
여기다 빼뜨기 하나 했고 그 다음 V코로 가서 긴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실 처리하기 귀찮으니까 자꾸 뜰게요. 실 감고 그 다음 V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긴뜨기 해줍니다. 자, 그 다음 V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바늘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자, 그 다음 V코, 자, 그 다음 V코 바늘 넣고 긴뜨기 해줍니다. 자, 그 다음 V코 바늘 넣고 빼뜨기, 그 다음 V코 바늘 넣고 긴뜨기 해줍니다. 계속 빼뜨기, 긴뜨기 반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빼뜨기, 빼뜨기 했으면 긴뜨기. 계속 빼뜨기, 긴뜨기로 됩니다. 그래서 21코가 남았기 때문에 빼뜨기로 끝이 나야 돼요. 자, 그냥 쭉 가보겠습니다. 자, 쭉 해서 왔고 마지막 한코 남겨놓고 있습니다. 21코기 때문에 빼뜨기, 긴뜨기로 가다 보면 홀수니까 긴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빼뜨기로 끝이 나야 되겠죠. 자, 마지막 코 21번째입니다. 여기 바늘 넣고 빼뜨기. 자,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예요. 한 20cm 정도 남겨놓고 실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고요. 실 그냥 쭉 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죠? 그러면은 작은 코바늘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돗바늘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이런 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 입은 모습 스티치 해준 작업은 작은 가방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실 잡고 뜬 거 잘라주고요. 자, 그러면 딱 겉면에서 봤을 때 무늬가 마무리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스타 스티치랑 어우러져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쁘게 마무리감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제 가방을 앞뒤 판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돗바늘이 필요로 해요. 돗바늘에 실을 연결을 해주시는데 넉넉하게 실을 한 1m 50cm 정도 연결을 해줍니다. 자, 넉넉하게 1m 50cm 정도 실 잘라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펼쳐줘요. 펼쳐서 돗바늘 귀에다 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들어갔죠. 자, 이제 돗바늘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 연결하는 방법은 큰 가방이나 작은 가방이나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시작점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 코스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꼬매만 주는데 시작점이 맞아야 돼요. 시작점이 이렇게 어긋나 버리면 가방이 전체적으로 모양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표시링이 달려 있을 겁니다. 맨 처음에 했던 저랑 만들었던, 자, 여기가 우리가 가방줄을 시작했던 첫 코예요. 우리가 가방줄을 29코를 했죠. 사슬 28개 잡고 빼뜨기까지 해서 29개입니다. 맨 처음 시작했던 가방줄 시작했던 부분에 지금 표시링이 달려 있어요. 지금 이 위치가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옆면을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여기 사선하고 사선 사이에 이렇게 세 코씩을 넣어줬어요. 자, 여기 사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사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옆쪽의 마지막 코였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가방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아니고 왼쪽 여기가 시작입니다. 자, 여기 지금 표시링 달려 있고 반대쪽도 똑같은 부분에 해줘야 되는데 자, 가방줄이 끝난 29번째 코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29번째가 빼뜨기 해줬던 데죠. 이 가방줄 28코 만들어서 여기 연결해줬던, 빼뜨기로 연결해줬던 29번째 코가 여기입니다. 얘랑 얘가 위치가 딱 정확하게 맞아야지 얘가 이상 없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이쪽 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슬 두개 이렇게 머리따움 모양이 보이는 쪽이 있을 거예요. 거기 바로 오른쪽입니다. 사슬 두개 있는 이쪽은 아니고 그 바로 오른쪽. 여기가 빼뜨기 했던 29번째 코입니다. 여기. 여기랑 지금 표시링 달려있는 데가 위치가 딱 맞아야 돼요. 요거가 잘안 맞게 되면 다시 다 풀으셔야 됩니다. 이 연결한 걸 풀어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맞닿게 해놓고, 자, 여기 V코 중에 한 가닥, 여기 V코 있는데 겉에 한 가닥. 그 다음에 얘도 겉에 한 가닥. 자, 요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서 쭉 빼줘요. 자, 꼬리실 20cm만 남겨놓습니다. 자, 그 다음 코 얘예요. 그 다음 코 얘. 1대1로 이렇게 겉쪽에 있는 한 줄을 잡아서 쭉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랑 여기. 이게 만나서 이렇게 대칭이 돼요. 얘를 딱 대칭되게 1대1로 맞춰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감기는 듯하게 이걸 바느질에서는 감침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겉에, 그 다음 겉에. 이게 톱니바퀴, 예, 이게 맞물리는 것처럼 딱딱 맞아야 됩니다. 이게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얘랑 얘. 자, 이것도 너무 심하게 잡아당기실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만 해주시고, 이것도 겉으로 보이는 무늬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가지런하게 예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얘랑 얘입니다. 자, 그 다음 얘랑 얘. 이게 딱 벌려보면 그 다음은 보이죠? 연결이 된 데는 이 중간에 줄이 있습니다. 다음. 자, 요런 식으로 해서 계속 쭉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렵진 않은데 코가 딱잘 맞게 되는지 조금 살피면서 가주세요. 자, 그러면 겉의 모양은 요렇게 되게 되고, 자, 요렇게 해서 1대1로 양쪽을 대칭되게 잡아서 쭉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V코 따라서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코가 헷갈린다고 생각되시면 얘를 이렇게 벌려보세요. 지금 이렇게 걸리지 않은 얘. 그 다음 코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잡고 차분하게 돗바늘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작업하고 오겠습니다. 자, 돗바늘로 앞뒤판을 연결해서 이제 마지막 저는 하나 남았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는 쉬운데 이렇게 땀이 조금 고르게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당기지도 마시고 너무 느슨하게도 하지 마시고 좀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예,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왔고 마지막에 자, 지금 요쪽으로 가면 저는 이제 끝이 나요. 근데 이제 뒤로 빼줍니다. 뒤쪽으로 실을 보내줘요. 자, 얘가 꼬이면 안 예쁩니다. 하시면서 좀 꼬이면 중간에 조금 펴주시는 게 예쁘고. 자, 그러면 시작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쪽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이거 넣어주기 전에 안쪽으로 보는 실은, 이렇게 조금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실 감추는 겸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벌어집니다. 돗바늘로 했을 때. 사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꼬리실 감춰주는 김에 요런 데다가 넣어서 조금 더 단단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했을 때 실이 지금 한 25g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실 가지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다 해주셔도 좋고 실 상황을 봐서 여유치 않으면 남은 실 가지고 여기 손잡이 여기 시작하는 부분 있죠? 그쪽에만 조금 이렇게 해서
조금 단단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데 하면 무조건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 남은 실을 다 가지고 그냥 숨겨주는 김에 쭉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여기가 좀 단단하게 손잡이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했다고 치고 자, 여기 시작했던 실 이쪽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돗바늘에 연결해서 돗바늘에 연결해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실도 여기 이런 쪽으로 숨겨서 왔다 갔다 몇 번 하신 다음에 실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했다고 치면 자, 이제 뜨개로 하는 거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쉐입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이 쉐입이 저는 굉장히 이런 방법이 참 이 쉐입을 만드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고 이제 이쪽에다가 잠금 자석만 달아주면 돼요. 자, 잠금 자석은 달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건을 넣고 하면 이쪽이 패브릭이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끝쪽으로 잠금 자석을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잠금 자석은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앤틱, 흑니켈, 그 다음에 실버가 있는데 자, 이거는 사용하는 실 색상에 가장 가까운 걸로 그냥 해주시면 되고 저는 달아서 왔습니다. 자, 이거 다실 때는 일반 바늘과 실이 필요한데요. 이 지금 사용한 이 실에 비슷한 일반 실이나 이런 수혜용 낚싯줄이 있어요. 자, 이 수혜용 낚싯줄은 제가 2년도 훨씬 전에 다이소에서 한 1,000원 주고 산 것 같습니다.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만큼 남았는데 저는 이 수혜용 낚싯줄과 일반 바늘을 이용을 해서 달아줬고요. 자, 여기 끝쪽과 가장 가깝게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분모스 스티치 해준 바로 밑으로 해서 양쪽으로 딱 대칭되게 딱 달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넣었을 때 얘가 잡아주니까 이제 안정감이 생기겠죠. 사이즈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제가 좀 사이즈를 키워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거는 처음에 잡는 기초샷을 그 다음에 단수만 올려주면 되는 거라서 제가 다 밑에 자막 처리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랑 같이 가셔도 되고 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뭐 어떤 사이즈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패브릭냐는 무거움이 있기 때문에 한 500g을 넘어가면 약간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 500g 안에서 지금 맞춘 거예요. 그래서 300g짜리 실 두 볼 가지고 요거는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방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자, 작은 거랑 중간짜리는 자, 이렇게 돗바늘로 연결을 해줘도 내구성에는 무리가 없어요. 근데 얘는 큰 가방이라 내구성을 좀 키워야 돼서 돗바늘로 연결해주지 않고 빼뜨기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시작점은 똑같습니다. 시작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이 손잡이가 시작하는 부분, 이쪽도 손잡이가 시작하는 부분을 딱 맞게 잡으셔야 됩니다. 요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시작점이 안 맞으면 가방이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 시작하는 지점을 보시면 자, 한쪽은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줄이 있어요. 요 끝에 요 사선으로 돼 있고 그 옆에 짧은뜨기가 있는데 얘가 옆쪽에 마지막 코고 그 다음입니다. 여기 지금 손잡이 시작되는 이 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얘가 시작점이고 자, 반대쪽은 자, 우리가 마지막에 돗바늘로 V코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V코를 만들어준 게 여기입니다. 돗바늘로 만들어준 게 여기. 자, 여기 아니고 그 다음입니다. 이게 옆면에 보시면 사슬 이렇게 두 개짜리가 조그맣게 있어요. 그거 오른쪽에 있는 게 손잡이 시작하는 예, 지점입니다. 만드시면서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표시링을 달아놓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점이 맞아야 되는 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자, 이쪽은 여기서부터예요. 실을 V코 모두 다 넣고 실을 가지고 옵니다. 꼬리실 숨겨줘야 되니까 한 20cm 정도 여분 남겨놓고 갑니다.
똑같은 6mm 바늘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실 끌고 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쪽 시작은 여기예요. 자, 일로 가서 바늘을 자, 이쪽 면 시작하는 코 여기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찔러줍니다. 몇 번 하시면 익숙해져요. 이렇게 찔러줍니다. 그리고 이 지금 있는 실을 끌고 옵니다. 자, 이거는 모티브 연결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 실을 끌고 와요. 자, 시작점이 맞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V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와서 통과. 그 다음 오른쪽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통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코 여기 있습니다. 왼쪽 V코에 위에서 아래로 찌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요. 끌고 와서 빼뜨기처럼 통과. 그 다음 오른쪽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1대1로 대칭되게 잘 잡으셔야 돼요. 얘인데 모르고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들쳐보세요. 실이 지금 통과가 안돼 있죠, 여기. 이쪽으로 가셔서 위에서 아래로 바늘을 찔러놓고 실 끌고 와서 빼뜨기를 해주는 겁니다. 빼뜨기.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연결이 돼요. 자, 왼쪽, 또 위에서 아래로 바늘을 넣고 실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빼뜨기. 또그 다음 오른쪽 여기에 있어요.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바늘을 넣고 실 끌고 와서 빼뜨기. 빼뜨기를 지금 지그재그로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단단하게 연결이 되고, 이 패턴하고도 이게 잘 맞아요. 그냥 빼뜨기보다는 얘가 훨씬 더 예쁩니다. 자, 왼쪽 위에서 아래로 바늘 넣고 빼뜨기.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빼뜨기. 또 왼쪽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빼뜨기. 자, 오른쪽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빼뜨기. 자, 그러면 지금 지그재그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큰 가방은 꼭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중간까지는 그냥 돗바늘로 쉽게 하셔도 되는데 큰 거는 내구성이 조금 받쳐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실 넣고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빼뜨기. 자, 오른쪽 여기 있습니다.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빼뜨기. 하는 방법을 지금 조금 이해가 되시면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왼쪽 또 위에서 아래로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빼뜨기. 또 오른쪽 여기 있죠? 오른쪽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빼뜨기. 자, 이렇게 해서 양쪽을 1대1로 쭉 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하고 오겠습니다. 지그재그로 빼뜨기를 해서 지금 저는 몇코안 남은 상황이고요. 자, 마무리는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큰 가방이 예정에 없다가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해봤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그냥 되게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해본 건데, 지금 제가 하고 놀래고 있어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스티치랑 거의 뭐 찰떡이에요. 그리고 이 가방 쉐입도 너무 예쁘고, 아, 이거 참 예쁘네요. 큰 가방도 굉장히 예쁩니다. 저는 조그만 것도 예쁜데 이것도 예쁘네요. 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실이 이렇게 뒤에 있을 겁니다. 자, 화면에선 제가 버벅대 보이지만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화면을 보고 약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정쩡한 자세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른쪽 가서 빼뜨기. 그 다음은 왼쪽 가서 빼뜨기. 그 다음은 오른쪽 가서 빼뜨기. 다음은 왼쪽에 가서 빼뜨기. 자, 지금 아무것도 안한 데가 오른쪽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에도 마저 넣고, 빼뜨기 해주고,
자, 맨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여기예요. 지금 여기 뒤에 꼬리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넣고 빼뜨기를 해줘야 얘가 연결되게 보여요. 자, 맨 처음 시작했던 부분. 뒤에 지금 꼬리실이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거기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와서 빼뜨기 해주면 마무리고요. 그럼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실한 20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줘요. 잘라주고 실쭉 빼주신 다음에 이제 이 꼬리실은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자, 얘를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가까운 쪽으로 티안 나게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보낸 다음에 여기 안쪽에서 꼬리실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각각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와, 완전 예쁩니다. 이거 가방도 엄청 탄탄하고요. 자, 이거 그 반짝이가 들어간 건데 이것도 되게 예쁘네요. 자, 마지막으로 장식을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도 예쁜데, 자, 얘가 펄이 들어있는 애라서 요런 금속 라벨. 자, 요렇게 돼서 올 겁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떼서 여기다 하나 이렇게 딱 해주면 진짜 너무 예쁩니다.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받침대가 있는데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얘를 꽂은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껴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펼쳐주면 되는데 뭐 하나 안 하나 얘는 실이 두꺼워서 안 해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고. 자, 센터 잘 잡으셔서 저는 여기 위쪽에다 달아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브모스 스티치 있고, 그 다음 별.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면 비율상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다르셔도 되고, 여기 밑에다 다르셔도 되고, 뭐 여기 아래에다 다르셔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위에가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뒤에서 얘를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자, 얘가 반짝이 실에만 어울리나 해서 그냥 파스텔 실에도 해봤는데 잘 어울립니다. 자, 요거는 중간 가방인데 중간 가방에도 이렇게 다르면 예쁠 것 같아요. 예쁘죠? 이거 딱 원래 금이 골드가 포인트로 들어가면 좀 이렇게 살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셔도 되고 요것도 이쁘죠? 네, 파스텔로 크게 가방을 만드셔서 이렇게 골드, 이거 골드입니다. 이게 핑크 골드도 있고 그냥 골드도 있는데 골드가 예쁠 거예요. 골드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장식을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난이도에 비해서 진짜 이거 되게 예쁩니다. 저 지금 혼자서 완전 만족하고 있고. 자, 가방이 꽤 커요. 그래서 조금 작은 노트북 같은 경우는 들어갈 것 같고, 그 패드, 아이패드 같은 거는 되게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폭이 작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납도 잘 되고 너무 예쁠 것 같고, 얘도 잠금 자석은 달아주셔도 되고, 안 달아주셔도 돼요. 가방이 이거는 좀 깊이감이 있고, 옆으로 맸을 때, 얘는 드는 가방이라 쏠릴 수가 있지만, 얘는 옆으로 매는 가방이라 쏠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예, 안정감 원하시는 분들은 잠금 자석 얘도 달아주세요. 여기에. 자, 이렇게 해서 만들기 영상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중소로 만들어 봤는데, 와, 엄청 뿌듯합니다. 자, 사이즈 질문이 항상 많아서. 네, 많습니다. 근데, 사이즈를 이렇게 언제나 다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의 특성을 조금 파악을 해야 되고, 너무 또 많이 늘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손잡이라든지, 이런 내구성을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늘리는 질문이 항상 많지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얘는 늘려서 떠야 되니까, 내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연결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늘릴 경우에는 이런 거를 막 생각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이드 한코한코였습니다.